이전에 라시 극복 프로젝트에서 소개한 연습 방법을 잘 숙지하셨나요? 이제 이전의 연습들이 익숙해지시고 완성이 되셨다면 진짜 라시를 연결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터득해봅시다. 첫 번째 팁은요. 처음 라시를 연주할 때는 시, 라를 먼저 연습하시고 라에서는 오른손을 막고 있는 상태로 그냥 두세요. 아마도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랑기누스 클라리넷 교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나오진 않겠죠. 그렇기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꼭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오른손을 막고 시, 라를 먼저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양손을 다 사용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라를 연주할 때 악기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입으로 깨물거나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는 오른손도 다 띄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주 방법인데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른손 운지가 정확하게 되시고 악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잘 되시면은요. 오른손도 띄고 시, 라를 하셔도 됩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이 구멍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운지가 되어야지 오른손을 떼고도 자연스럽게 라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시에서 라를 갈 때 왼손 모양에 신경을 꼭 쓰세요. 왼손이 곡선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라를 누르는 키 측면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뼈마디 근처에 닿아야 합니다. 왼손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 라 할 때 여기 사이드 측면 그리고 첫 번째 마디 근처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지 않다면 시와 라 소리 사이에 솔 소리가 걸리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 내용 다 기억하시죠? 이전의 강의들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